네, 요즘 미모와 실력으로 여의도를 들썩거리게 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하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스튜디오가 환해진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가죠. 네, 일단 강하나 연구원이 주로 보시는 제약바이오즈 토픽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에서 제약주 중에서 토픽은 대원제약 말씀드리고 있고, 바이오는 6월에 데이터 오픈해주는 NK맥스랑 이번 연도 1월에 유의미한 딜 진행했던 ABL바이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토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주가 3월 들어서 그래도 꽤 좋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워낙 장기적으로 부진했었기 때문에 K바이오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 뭐 반등 상황이라고 봐도 될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은 회사들 위주로 많이들 물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4월에 암흑회가 대면으로 진행된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바이오에 다시 눈을 뜨는 계기가 된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약주들이 리오프닝 관점으로 볼때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다시 조금씩은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엔데믹 전환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에도 어떤 변화 조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백신과 치료제 형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봐야 할지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도 들어볼게요. 일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코로나가 좀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제2의 감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기약으로 대부분 처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약 쪽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국산 치료제가 필요해질 거라는 전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산 치료제가 왜 필요하냐? 지금 화이자나 머크의 치료제가 좀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좀 많은 양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을 할때 병용 복용이 좀 어렵다는 점을 다 염두에 두셨을 때 국산 치료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mRNA 백신을 대부분 다 맞으셨어요. mRNA 백신을 대부분 다 맞으셨기 때문에 이게 4차까지는 아직은 좀 무조건적이진 않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게 엔데믹이 돼서 매년 한 번씩 맞아야 된다면 뭐 독감이랑 콤보식으로 나와서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안전하거나 자기가 좀 믿을 수 있는 백신을 조금 더 선호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확진자가 직접 동네 병원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을 받아서 살 수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에 따라서 오늘 코로나19 치료제들도 좀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대부분 다 확진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진자가 여기서 더 급증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코로나가 변이가 계속 나오고 지금 스텔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점으로 볼 때에 그냥 지금 감기처럼 똑같이 지금처럼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치료제도 그냥 구비하는 정도, 그리고 감기처럼 처방받는 정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훌쩍 넘더니 지금 1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의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CMO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뭐 기술이라든지, 아니 향후 계획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장점은 선제적인 투자를 잘한다라는 건데요. 최근에도 뭐 mRNA라든지 아니면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쪽을 위한 CMO, CDMO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2바이오 부지도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차후 좀 들어오는 신규 모달리티에 대한 수요를 먼저 투자를 한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독 CMO, CDMO 시장에서 빅파마들과 많은 거래를 했었고,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그 레퍼런스,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트랙 레코드를 기반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4공장에서도 선수주가 다풀 캐파로 거의 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공장이
일정이 다 지어지지 않았을 때 선수주를 받는 경우가 글로벌리 많이 없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태까지 트랙 레코드를 좀 잘 쌓아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해외 쪽에도 공장을 짓는다고 CEO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일랜드에도 좀 공장을 착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빅파마들이 요즘 아일랜드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세금적인 혜택이 너무 크다라는 점 그리고 아일랜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해주고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라일리 아일랜드 법인이랑도 좀 수주 증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의 업사이드 해외 쪽으로 좀 공장도 만들면서 수주도 같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캐파도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나 긍정적인 전망과 향후 미래의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작년 증시에서 정말 화려하게 대비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 하면은 예. 아마 처음에는 mRNA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었기 때문에 제조합 단백질 기반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는 2년 동안 mRNA 백신을 많이들 좀 맞으셨고 그 후에 후유증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만족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mRNA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제조합 단백질 기반의 백신에 대한 선호도가 같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백신 제조합 단백질 기반이라는 점과 지금 도입한 노바백스의 백신도 제조합 단백질 기반의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어느 정도 선호도가 낮아지고 이미 다 맞아버린 코로나 백신 어디에 더 수주가 들어올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업사이드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백신을 잘 만드는 기업이기는 해서 지금 GSK와 폐렴구균 백신,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캐시카우가 좀 나와줘야 돼요. 임상이 진행되면서 좀 나중에 상용화 됐을 때 조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쨌든 자체 백신을 만들고 있기는 하고 상반기 상용화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mRNA를 지속적으로 맞기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플러스 알파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강하나 연구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아일랜드의 공장 개설, 또 아일랜드가 상당 부분 세금적인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국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돼서 어떤 공약인지 더 나아가서 수혜주가 있다면 어떤 수혜주가 있을까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자기가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디지털이랑 바이오가 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정책 얘기를 하실 때 바이오 중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가장 집중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원격 의료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정밀 의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유전자 검사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라 하면은 AI 기반에 그리고 원격 의료 기반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의협에서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선호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리 다 원격 의료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 시장도 옛날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특이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를 다들 도입을 하고 있고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쪽 좀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유전자 검사라든지 자체 진단 그리고 옛날에 암 시장도 진단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되면서 좀 시장이 커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격 진료가 확대될 것으로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해서 뭐 빅데이터나 AI 관련 기업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사실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바이오 쪽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바이오텍들이 임상 진전이 좀 느려지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유독 이번 연도 상반기에 임상 실패, 임상 중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텍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연초 ABL바이오의 기술 이전 계약처럼 유의미한 딜들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케어젠 같은 회사들도 이제 건기식이기는 하지만 당뇨병 건기식 FDA 승인을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둘씩 조금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학회가 이제는 대면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학회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데이터 있는 회사들 그리고 임상 결과가 그래도 3상 결과 아니면은 후기 임상에 포함되는 이상의 끝부분 데이터들이 나올 것들이 그래도 학회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유효성이 조금 확인이 되는 그런 기업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하나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참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이상까지 갔는데 임상의 결과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당 부분 아픔을 줬던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요. 올해 이제 2분기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지금이 분수령이다라고도 하는데 우리 제약바이오 트렌드는 무엇이 될까요? 일단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연중 가장 큰 바이오 학회인데요. 그게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조금 실망감이 커졌었던 거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1월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가장 딜이 많이 일어났었고 빅파마들이 제일 언급을 많이 한 게 RNA 관련 신규 기술들이거든요. 이제 RNA 관련 기술들이 되게 딜이 많이 일어났었고 빅파마들이 언급을 많이 하면서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쪽 파이프라인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AI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헬스케어라 하면 뭐냐면 신약 개발 단계에서 후보 물질 단계에서 특히 물질을 빨리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만드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이제 뭐 코로나 백신도 그랬었고 코로나 치료제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AI 헬스케어 그리고 AI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 거기에 이제 RNA 쪽이 딜이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다 지금 신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규 모달리티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결국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신다면 이쪽 트렌드를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내 제약사, 바이오사 전부 글로벌 트렌드를 좀 따라갈 개연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 상승했던 미국의 제약바이오주가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있었어요. 그거 관련돼서 미국 그러면 미국에 관련된 뭐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주들이 좀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로 제가 뽑고 있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랐던 회사들이 대부분 코로나 관련된 파이프라인, 코로나 관련된 기술로 올랐던 경우도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제대로 된 진전이나 상용화된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좀 그걸로 수혜받은 기업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이고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쌓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어떻게 쓰일지와 관건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을 인수합병이라든지 라이선스인이라든지 그렇게 좀 더 유의미하게 사용이 된다면 그때도 좀 크게 반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빅딜이 일어나야 좀 바이오가 많이 순환이 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바이오 약세장이 된
지금 글로벌 바이오 약세장이 된 지금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 제약주 중에서 탑픽은 대원제약, 그리고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ABL바이오와 NK맥스 꼽아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